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출근 준비 시간을 줄여주는 이른바 시테크 제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테크는 시간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의미하는데요. 한번 그리면 일주일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문신형 눈썹과 항공기 모터 방식을 사용해 일반 드라이어보다 많게는 5배나 바람이 강한 강풍 드라이어. 남성들 사이에서는 칫솔이나 치약 없이 껌처럼 씻는 칫솔과 1, 2초 만에 멜 수 있는 자동 넥타이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머리에 기름기를 없애주는 드라이 샴푸와 출근길 간편히 먹을 수 있는 튜브 형태의 죽도 매출이 늘고 있다는군요. 집에서 팩하는 분들 많으시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먼저 가장 신경 쓰이는 부위에 에센스나 주름 개선, 미백 제품을 바르고 그 위에 팩을 올리면 집중관리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얼굴에 붙이고 남은 부위를 가위로 잘라 눈가나 입가에 덧붙이면 이중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팩을 하면서 TV를 보거나 돌아다니며 집안일 하는 분들 계시죠? 팩의 무게 때문에 주름이 생길 수 있어 팩은 누워서 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팩은 사용 전 냉장 보관해야 모공 수축과 피부 진정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대부분 앰플이 밑에 몰려있기 때문에 뜯는 부분을 아래로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1년 중 가장 설레는 크리스마스. 올겨울엔 조금 빨리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크리스마스 행사장입니다. 크리스마스 홈파티 준비부터 선물 고민까지 이곳에 오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류와 액세서리 같은 선물용품부터 파티용품, 먹거리까지 다양한 업체들의 개성 넘치는 제품들이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맞이 선물 포장과 소품 만들기, 캘리그래피 같은 체험 행사도 마련됐고 한국 구세군,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등의 자선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고민되거나 조금 더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 이번 주말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크리스마스 전시관 데이트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스마트 리뷰